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팩트체크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선 후보들의 7시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이 화제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번복했다 이런 공격이 나왔는데요. 네. 내용이 뭐냐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네. 이 회의가 끝나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중에 논란이 된 발언은 원전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초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문 정부가 기존 원전 정책을 뒤집었다는 취지로 논평을 내고 기사를 냈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탈원전 밀더니 대선 직전 원전이 주력 입장 바꾼 문의 야 분노. 탈원전 외치다 원전이 주력 말 바꾼 문 대통령의 야 어한 벙벙. 임기 끝나서야 탈원전 오류 시인. 우크라발 에너지 위기에 탈원전 꺾은 분 이런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네, 향후 60년 동안 원전이 주력 전원이다. 그 문장만 보면 야당과 네. 일부 언론의 주장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말을 바꾸지 않았나? 전체 맥락도 네.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서면 브리핑에서 공개된 문 대통령 발언 전체를 쭉 봤습니다. 네, 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이제 주요 문장인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전환 불가피하다. 네.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에 대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 원전이 계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기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만 네.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급 발생, 국내 자비 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었는데 그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 그리고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SMR 연구, 핵융합 연구도 속도를 내는 한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해 결론을 내달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 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딱 이렇게 6개가 전부입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여섯 개를 다 읽어보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원전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한계 수명에 도달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수명까지는 쓰겠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요. 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원전, 계획된 원전까지는 해제될 때까지 다 쓴다는 거죠. 네. 예, 이런 부분이 이에 기반에 작성된 전력 수급 계획 등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구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은 2034년까지 새로 준공되는 원전은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수명을 다한 원전 11기 가동 중단이 되고요. 가장 늦게 이제 가동이 시작되는 신고리 5, 6호기가 수명을 다하고 가동이 중단되는 2084년에야 탈원전이 완성되는 거죠. 네. 예, 결국은 가동 중단될 때까지는 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안전을 감당하고 쓴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리 6호기가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원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네. 탈원전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네. 탈원전 정책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원자력에서 네. 완전히 탈피한다 이런 느낌을 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언론도 그렇고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특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60년 네.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사용하겠다.
아니 그동안 탈원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정치적인 네. 논란도 계속됐고 또 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 간의 논쟁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원전이 주력 전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네. 이거 뭐지? 달라진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실제 있긴 합니다. 우선 보면 원전의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줄게 되는 상황인데 계획에 따르면 나중에는 기재전원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주력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 원전의 발전 비중이 21%인데 네. 이게 2034년에 가면 15.5%로 낮아지고요. 네. 15.5%라는 거는 주력으로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이게 나중에 더 50년 뒤 2084년에 가면 거의 뭐 10% 이하로 확 낮아질 텐데 네. 그걸 주력으로 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게요. 어쨌건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 탈원전 늦지 못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니까 박주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해 나섰는데요. 그날 하루 동안만 3번에 걸쳐서 YTN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주력 기재 전원이라는 것은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발전되는 가동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기재 전원 부분을 가지고 강조한 건데 일부 언론들이 주력이라는 말에 좀 불필요하게 집중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근데 저희도 보면 이 굳이 주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기재 전원은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에도 가동하는 발전기이고 대부분 국가들은 이 전력 수요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안정적인 이렇게 안정적이고 값이 싼 발전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주력이잖아요. 네. 기재 전원이 그 뜻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이 가동이나 중단에 상징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성도 있고 해서 그동안 석탄 발전과 함께 기저 전원, 기저 부하 전원을 담당해 왔는데요. 네. 2083년 마지막으로 가동될 신고리 6호기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면 뭐 당연히 전원용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이게 주력이 될지는 알 수 없죠. 사실 상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는 원전의 발전 비중이 약 6에서 7%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정도면 주력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초 청와대 발표문에 주력이라는 말은 왜 들어갔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별도로 해명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확인은 되진 않고 했는데 일단 해석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실수 그 용어가 기저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수한 거다, 해프닝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네. 이게 대선을 앞두고 원전 지지세를 좀 달래기 위해서 슬쩍 껴 넣은 거다 이런 해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논란의 발언이 실제 육성으로 나온 게 아니고 보통 말로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서면 브리핑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이제 선거용이라는 게 좀 더 해석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원전은 기저 전원 역할을 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비용이 어쨌든 싸니까 우리가 갖고 네. 있는 그 전력 가운데. 네. 하지만 2083년까지 앞으로 60년 동안 이거를 주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네, 계속 영향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원전이 계속 주력 기저 전원이 될지는 일단은 판단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네. 팩트체크 어떤 거 해볼까요? 네, 최근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네. 뭐 온라인 등에서는 뭐 구매가 쉽지 않다 이런 불만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일부에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특별히 공급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퍼지고 있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바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는 게 아니라 자가검사부터 하게 네.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자가검사 키트가 사실 집집마다 한두 개씩은 구비를 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저희 아이들도 어제 두 개 받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학교 가자마자 받았습니다. 네, 학교에서 참 계약하니까 나눠주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가정의, 개별 가정의 경우에는 키트를 사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어떤 약국은 뭐 다 떨어졌다 그러고 언제 네. 들어와요?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약국도 네, 네.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이거 맞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가짜고요. 이거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이에요? 전에, 네네. 그 마스크 파동 때도 일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랬죠. 이 자가검사 키트 공급, 뭐 구매, 혜택, 뭐 특혜, 뭐 특별 공급 이런 거 들어가면 전부 다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고요. 네. 100% 스미싱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이 사기범들은 정부기관,
자가검사테스트 공급부채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테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 결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자가검사 키트 신청 및 대금 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해서 구매 대금 송금 온 이유를 자금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밝혔고요. 네.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정책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대상인데 아직 안 했다. 저도 하루에도 몇 개씩 받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문제도 많아졌는데 모두 스미싱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개인뿐만 아니라 약국이나 편의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있다던데. 네. 네. 이 공문을 위조했어요. 뭐 특별공급하고 선결제하라 이런 식으로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특별구매 사이트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링크를 줬는데 주소가 이상하면 다 해킹용 URL이니까 누르지 마셔야 됩니다. 개인정보가 누르는 순간 다 빠져나가는군요. 네. 누르는 순간 저기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아. 다운로드하는 순간 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아, 무섭네. 네, 네. 이런 문자 메시지, 의심스러운 URL 꼭 열어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만약에 누출, 그러니까 제 핸드폰이 누출이 되면은 제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문자 리스트, 친구 리스트를 보고 또 그분들 내동으로 사칭에 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주위 분들도 이렇게 영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요. 네. 잘 보고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소비자 행동 요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이 정부기관은 문자, 뭐 전화 통해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절대 안 합니다. 송금 등 절대 안 하니까 의심하고 항상 누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금융권 대출 상품 안내인데 뭐 개인정보부터 요구하면 역시 사기 확률이 큽니다. 스매싱 문자 조심하시고요. 자, 이달부터 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일부가 바뀌었죠. 이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달라진 방역지침으로 인한 혼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관련한 팩트 좀 정리해 볼 텐데요. 네. 우선 이번에 새로 바뀐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동거인이 확진이 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내가 제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내가 백신 미접종자라도 격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요즘까지는 이제 확진자의 동거인 중 보통 가족이 많죠. 근데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네. 1일부터는 이제 예방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 감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초등학생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와 7일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개학, 바로 이번에 개학을 많이 해서 많이 학생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학교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이 학기 초에 철저한 방역화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학교는 3월 14일부터 똑같은 조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대선 투표 당일에 확진자분들도 투표할 수 있죠? 확진자 또는 격리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투표소가 문을 엽니다.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